좋아. 하루를 시작해보자. 오. 꿀맛이죠, 꿀맛. 꿀맛이야. 좋지, 좋지, 좋지. 꺼낼 때가 됐구만. 몰래 몰래. 네. 문상. 잘 돌려. 출발. 인생에 필요한 1cm를 찾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냐. 아, 사람들 같아. 고등학생 미적분. 대강 봐도 이건 아닌데.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랑시 학생. 저는 시도 애인 있어. 뭘 봐야 되나. 귀여운 미숫가루 보자. 책도 살 땐 너무 기분 좋아. 네, 맞아요. 책 사는 거에 대해 기분 좋은 얘기 한 번 없었어. 아, 패스트푸드 가는 거 보니까 고등학생이네. 야, 그래. 그죠? 진짜 많이 갔잖아요. 아, 고등학생이네. 세트런지 시키고 감자는 같이 먹고. 에이요. 아, 덥다. 예. 어, 그래. 넌 집에 가면 돼, 이제. 어, 집에 갈게, 이제. 근데 진짜 옛날에 무슨 건 저 햄버거 가게였어. 옛날이나 지금 똑같네, 이거는. 한 5분 동안 들어가겠네. 태훈이는? 응? 어, 태윤이? 지금 모성이가 그렇게 이쁘게 만나고 있어. 누구를? 또 누구 만나? 이번 주 몇 살 정도 야, 우리보다 낫다, 우리보다 낫다. 이번 주 앞자리가 팔로 넘어가니? 7. 7? 감사합니다. 너랑 나만 돋보는 일이야? 난 떠자. 넌 왜? 어? 니네 그 당구 게임 알 거 아냐? 아, 이렇게 야, 똑같네. 게임 여자. 저희 때도 똑같잖아, 이거. 옛날에 노래했죠. 불편의 진리 아니에요, 그 대화의 소재. 난 안 들어가. 어, 못 나오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야. 형아, 쪼그래. 너 빨래 잘 마르나 요새? 아, 진짜, 야, 날씨가 좋으니까 항상 생각하는데, 자취하니까. 아, 날씨 좋다, 빨래 잘 마르겠다. 이 생각만 하니까, 진짜. 그래도 우리도 20대 되면 몇 명 할 사람들도 생길 거니까. 집에 가족이랑 사는 게 행복한 거다. 난 근데 가끔, 난 자취하면서 느끼는데, 막 무서운 거 보고, 아, 막, 근데 주위가 싸하네, 진짜. 가끔 그래, 나 들어가자마자 나와라. 문 열고 딱 닫자마자 나와라. 개공감. 어. 너 알지? 진짜 누가 방송에서 얘기했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 아, 말로 할 때 나와. 진짜 그런다, 이거. 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사는 건 좀 남자라면 한 번쯤 해봐야 할 것 같아. 좋아? 뭔가 경험 되게 많이 커. 나가. 어린 놈들 진짜 싸구 음식 그런 거 손으로 만져봐야 돼. 너. 니네가 진짜 햇반에 고추장 비벼서 3일 동안 먹어봐야 돼. 일어났다 이제. 이제 가자. 가자. 아. 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자. 어, 가. 연락해. 네 형. 저 지금 친구들이랑 헤어졌어요. 배고파? 뭐가 배고파? 아, 이때는 그렇죠. 선생님들. 걸으면 배고파. 아멘.
전화 왔어? 뭐야? 네, 시계님. 아. 야, 카페 났어. 아, 기가 막힌다. 에이요! 그럼 집에서 이런 걸 먹어봐. 기가 막혀요? 먹어봤지. 네. 먹어봐. 제가 4년 전에 연습생 들어오고 저보다 한 3달 늦게 들어온 연습실 후배예요. 그때부터 이제 숙소 생활을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친해졌고 가끔 좀 뭐 힘들 때도 있고 뭐 지칠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진짜 위로해주고 힘주는 사실은 그냥 거의 친구들이에요. 오! 대낮에 삼겹살이고 삼겹살 사시는 형은 최고입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비빔면. 아까 애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러니까 애들이랑 밖에서 잘 이렇게 못 만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특성 때문에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게 좀 너무 아쉬워. 모르겠어요, 잘.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오늘 정말 잘 오셨네. 여기 우리 회원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엘리트 코스의 그렇죠. 전형적인 스펙 종결자 전현무 회원님. 그리고 그 외에 저희는 하고 싶은 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 전 거의 이쪽은 교과 상식 파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만학도 우리 늦게 시작하신 97년도에 먼저 우리 회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저는 곽동영 군을 한류 스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요. 한류 스타가 될 거면은 영어도 좀 배우고 제외국어도 좀 하고 거기 가야지 야 그 정도 가줘야지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네네. 본인 일하는데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마. 아유, 아니 저는 부모님에 의해서 대학을 가긴 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안 했어요. 음악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회원님은? 내 생각에는 20살이니까 일단 걸쳐놓고 천천히 생각하고 정말 현실적인 얘기다. 네. 부모 같은 얘기다. 네. 그리고 생각을 해도 늦지 않고 20살 때 딱 그때 제가 살아보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회원님은 네. 하여튼 그때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연애, 공부, 뭐 모든 걸 그쵸? 이분한테 정말 말 많이 들으세요. 딱 그때 생각만 잘 들었어요. 형 지금 만난 지 얼마 됐죠? 8개월. 8개월? 형 맨 처음 이제 그 지금 여자친구분을 좋아할 때 저도 같이 어떤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아니 너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그때 라스에서 소연이라고 했잖아. 봤어. 네, 유정이 봤어요. 같은 나이 아니야? 아니 저보다 2살 어려요. 중3이니까 2살 차이죠. 아 예쁘지. 그분이랑 저 사이에 지우라는 또 연기자 친구가 있어요. 지우가 그 친구랑 되게 친하고 저랑도 되게 친해서 막 얘기를 잘해봐 그러면 잘 어울리는데 고백해 서로 이름밖에 못 주는데 그래서 그 지우 씨랑 소연 씨랑 누가 더 좋아? 아 그 둘 중에 그냥 친구로서 아니 지우가 친하니까 당연히 지우가 좋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봤는데 네. 선생님이 책 검사를 하러 와. 네. 근데 내가 오늘 책을 안 했어. 근데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자기 책을 탁 넘겨줘. 자기는 하나 더 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지우 씨였으면 좋겠어, 소연 씨였으면 좋겠어. 짜렸어, 친한 친구가. 오. 그게 사실은 지우 씨야, 소연 씨. 아 지우는 많이 친하니까. 역시 소연이구나. 소연이네. 소연 씨. 소연 아리네, 소연 아리. 예. 네. 모르겠다. 알겠어. 서윤이 전화번호 알아요? 아니요. 제가 줄까요? 아, 이거 멈춰야겠다. 야, 아, 알겠구나. 제가 지금 서윤이 형이랑 같이 방송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친하거든요. 아, 지금 전화 안 돼요? 오? 해봐. 아, 연락처를 몰라요, 지금?
아, 모르죠. 어, 몰라요? 연락처 모르는구나. 야,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도 전지현 좋아하는데 왜? 다 그런 마음이지. 매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좋아하는 사람 많죠? 많아요. 그때 근데 결혼하자 사귀자 이게 아니잖아요. 아직. 아니, 사귀자는 게 아니야. 네. 야, 이거 그래. 어, 내가 또 당겨 빼라고. 내가 떨린다. 아니, 내가 좀. 야, 미쳐. 이런 게 아니. 남자는 자신감이야. 여보세요. 에이요. 소연아 뭐해? 운동 갔다가 쉬고 있어요 집에서. 야, 속초 힘들었지 속초. 근데 재밌더라고요. 뭔가 반전. 야, 진짜 늘 긍정적이야 소연이. 다름이 아니고 TV에서 본 친구가 있었고 신기하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네. 이 친구 지금 고등학생인데 네. 너 굉장히 괜찮다고 하더라고. 너 굉장히 괜찮다고 하더라고. 어. 혹시 느낌 오는 친구 있어? 남자답더라고. 남자답더라고. 어,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어? 혹시 그 최근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이름 알아? 이름 알아? 박동현. 야, 너 알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 이 친구랑 지금 있는데. 네. 내가 안다 그러니까 있다고요? 어 정말 아냐고. 네. 어 통화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연아 부담 없이 그냥 지금 떨어져 있는 거랑 내가 바꿔줄게 잠깐만 좀 멀리 있어가지고. 네. 어 소연아 예예 소연이 남자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지내죠. 그때 가로수길에서 뵙고. 네, 아, 그 니킥 하는 거 찍으실 때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그때 가로수길에서 뵌 것도 네. 촬영하다가 뵌 거였거든요. 네. 아,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네. 아니에요. 제가 꼭 챙겨볼게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왜 미쳐야 하냐? 네, 저기. 네. 더운데 화이팅 하세요. 아, 네. 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홍철이 부르고 드릴게요. 번호 줘도 되냐? 소연아, 많이 놀랬지? 아, 근데 너무 보기 좋다. 내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너 좋은 거야 내가 너무 잘 알지만 동현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괜찮더라고.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할 생각이 있다 없다 보내줘. 어, 너가 괜찮다 그러면 동현이 번호를 내가 너한테 보내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마지막 통화한 걸로 할게. 네. 그래 소연아 오늘도 더운데 고생하고. 네. 안녕. 아, 동현아 아, 잘 됐다. 잘 됐어. 목소리가 딱 들으니까 어땠어 기분이? 어 지금 돌고래 한 마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쫙 반지하에서 지상 15층으로 올라가는 중. 아~ 아~ 좋아하시라고 한 거예요. 오! 야 야,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네. 네. 정말 괜찮은 친구네, 소연이. 우리가 이제 번호는 어. 제가 소연이랑 뜻대로 인생은 고독. 네. 인생은 고독이다. 사는 걸 쫙 보고 네. 정말 이 친구 괜찮은 친구라면 제가 드릴게요. 네. 끝까지 봅시다. 아, 불안하다. 야, 하루도 금방 갔네. 참,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를 안 받아. 아, 저 진동이었어요. 밥은? 아까 저기 뭐 동원 형이랑 같이 먹고 나왔어요. 뭐 먹었는데? 삼겹살이랑 비빔면이요. 아, 진짜? 네네. 우리 저 이제 네. 방학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일찍 나와서 연습 좀 하고 네네네. 뭐 방학 숙제 같은 거는 미리미리 해놔. 매니저가 방학 숙제는 네네네네. 그런 것까지 기억 관리를 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누나가 저번에 그 사다준 청소 왜 나왔지? 신누나였다, 신누나였다. 네. 야, 그 화장실 청소도 한번 했는데 여름이라서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그래? 네. 숙소에 또 필요한 건 없어? 창문이요. 네.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는 창문이요. 사람들 발 말고 정수리를 볼 수 있는 창문이요. 숙소 옮겨달라는 소리야? 아닙니다. 쉬어. 네, 나. 예. 야, 그래 줘야 돼. 내가 바퀴벌레라면 그런 데서 나오겠지. 나와서 음식물이 있는 냉장고로 가겠지. 거기 있겠지. 아따. 아, 힘들어. 처의 살인이 마. 조금만 세 붙인 사람이 죽는다는 말. 마틴이나 박수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요. 대한민국. 아. 야, 아버지. 뭐냐? 집이십니까? 좀 전에 그때 담숙부랑 왔다. 나도 방금 집에 들어왔어. 야, 그래서 할머니가 뭐 주라고 10만 원 줘서 아빠가 20만 원 넣었어. 할머니가? 응. 아이고. 누나는 집에 들어왔어? 뭐 지금 막 들어왔어. 우리 쇼핑 가려고. 누나랑? 누나랑. 뭐? 뭔 쇼핑? 마트? 마트. 장 보러? 어. 그래? 아, 나 방학했으니까 이제 집에 한번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지금 뭐야 드라마랑 겹쳐갖고 방학은 했는데 바쁘겠네? 좀 정신 없어. 아빠 한번 올라갈까? 아빠 또 올라오면 고생하고. 아빠야 뭐 불편할 게 뭐 있어.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려갈게. 그래. 네. 네.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세요. 그래 씻고 일찍 자. 예. 생각이 많이 나요. 밥 먹을 때? 내 또래 애들이 아빠랑 같이 있는 거 볼 때? 그랬던 것 같아. 아, 이분은 원래 또 안 계요? 아니 뭐 저 혼자 사는 거. 그치. 뭐. 좋아요, 편하고. 회원님 댁이랑 똑같네요, 그죠? 높이만 다르지? 한번 놀러 갈게요. 놀러 오세요. 네, 네. 뭐야? 에비다, 이놈아. 깜짝아. 야, 왜 아빠, 깜짝아.
너 잘못 건줄 알았네. 마트 가고 있어? 마트 가려고 지금 차 탔어. 왜? 그냥 심심해서. 요즘 뭐 함? 나 요새 그거 준비하지. 촬영은 언제 들어가? 8월 내렸구나. 고생하쇼. 아니 뭐 고생까지는 아니고 그냥 더 허전해요. 북적북적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조금 많이 좀 그런 게 있죠. 고등학생도 외롭군요. 아이 뭐 외로우면 아이가 있겠습니까. 전 중학생 때부터 이랬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알았어,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 그래요. 피곤하다. 너 여기 살래? 굿나잇.